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월러스 오디오의 펀더멘탈 시리즈 앰비언트를 만나보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시리즈고요. 그죠. 이 JHS의 3시리즈가 있다면 이 월러스 오디오의 펀더멘탈 시리즈가 그죠. 있습니다. 세 개의 페이더와 하나의 그러니까 세 개의 모드를 지원하는 하나의 스위치를 가지고 다양한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던 시리즈인데 이 깔끔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앰비언트의 파란색 굉장히 색깔이 잘 나왔다. 예쁘게 잘했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러스 오디오의 펀더멘탈 시리즈에 새롭게 추가된 앰비언트 리버브 페달은 다크 앰비언트 딥, 풍부하고 긴 서스테인의 러쉬, 독특한 질감의 로우파이 리버브 헤이즈 등 광범위한 리버브 사운드 스케프를 탐험할 수 있는 앰비언트 페달이다 라고 하고 있네요. 3개의 페이더와 3-way 스위치를 사용해 매우 직관적으로 환상적인 사운드 메이킹이 가능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에 간단한 조작 방법을 가지고 있고 이 노브로 돌리는 것보다 훨씬 잘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식으로 페이더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던 시리즈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K, 리버브 DK 타임을 조절합니다. 톤, 리버브 효과의 톤을 조절합니다. 믹스, 이펙트 클린 시그널의 비율을 믹스합니다. 프로그램, 딥, 러쉬, 헤이즈 세 가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라고 하네요.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시고요. 네. 일단은 네. 이제 중립을 이제 노브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네. 토글만 돌려보면서 사운드를 네, 확인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좀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딥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시그네처죠. 이제 아무래도 월러스 오디오 네. 그 다크한 네. 이미 네. 그 여러분 뒤에 지금 꺾인 네. 거 들렸죠? 하게 쫓아오네요. 좋습니다. 러쉬. 일단 지금 두 번째 가져왔지만 중립 상태 굉장히 딥하네요. 네, 자, 마지막. 다음은 로우파이 헤이즈입니다. 이렇게 된 이상 네. 다시 딥부터 네. 좀 줄인 네. 오우 그래도 많네요. 요 정도로 네. 한번 또 이제 형님이 네.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팬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헤이즈. 좋습니다. 지금부터 드라이브 페달을 좀 걸어볼게요. 네. 걸고 딥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이게 재밌는 게 딥이 오히려 저는 조금 더 뭐라 해야 될까? 약간 오히려 좀 더 R&B 같은데 믹스를 좀 더 낮추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로시로 가면 네. 여러분 생각하는 소리인데 네. 좋습니다. 로파까지도 한번 이거 좀 줄여볼게요. 네. 많아. 그러니까 이게 이름처럼 확확 걸립니다. 맞아요. 사이즈가 크거든요. 그래도 큰데. 이게 드라이톤이 잘 들리기도 하는데 네. 와 뒤에 따라오는 소리가 엄청나거든요. 그 지금 이제 궁금했습니다. 지금 또 제가 효과로 자주 쓰는 톤인데. 네.
저는 이름을 굉장히 잘 지었다 라고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펀더멘탈 시리즈에서 리버브도 출시가 됐었고요. 맞아요. 리버브가 이제 기본에 충실한 리버브 사운드. 물론 이제 다른 모드들을 사용을 해서 이 확각이 하는 모드들도 있긴 있었지만 기본에 충실했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홀리버브나 플레이트 리버브의 질감을 살려서 연주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게 거의 이 믹스랑 디케이 노브가 끝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형님 말처럼 이름도 잘 적고 네. 이름에 대한 기본을 잘 지키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저희가 끝까지 이 노브들을 페이더들을 꺾지는 않아봤지만은 이 앰비언트 혹은 포스트락 밴드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운드들을 굉장히 잘 담아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평소에 이 리버브 페달 중에서도 이렇게 좀 과하고 마치 이 진짜로 이 올겐으로 연주하는 듯한 키보드로 연주하는 듯한 시디사이저로 연주하는 듯한 느낌을 기타로 연출을 하고 싶었던 연주자라든지 아니면 나는 정말로 우주를 유영하는 듯한 느낌의 리버브 사운드를 찾고 있었다. 정말 무한한 느낌의 공간을 갖고 있는 리버브 사운드를 원했던 연주자들한테 정말 안성맞춤인 페달이 아닐까. 그리고 일반적인 그 고품질의 리버브 페달들 이미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나는 여기다가 뭔가 더 멀리 가고 싶은 느낌의 사운드를 원하지만 크게 투자하고 싶진 않다라고 했던 연주자들한테는 정말 합리적인 소비가 될 페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현 PD님이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했습니다. 딱 그 지점입니다. 네. 딱 방금 이 지점이에요. 그래서 앰비언트 사운드 요즘 많이 하죠. 정말 네. 많이 쓰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장르가 아니든 내가 자주 하는 장르가 아니어도 꼭 한 번쯤은 기타리스트가 작업 의뢰가 됐던 간에 뭐가 됐던 간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게 참 요즘 유행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형님 말씀하셨던 포스트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요즘 포스트락에 되게 변형된 맞아요. 장르들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약간 그런 게 결합되기도 하고 막 되게 특이한 장르들이 네. 많이 나오는데 확실히 요즘은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은 예전에는 기타 연주에 빗대어서 음악이 흘러가는 게 많았다면 기타로만 봤을 때 네.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기타가 사운드를 지고 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사운드를 지고 간다는 게 무엇이냐면 이펙팅을 어떻게 멋지게 해서 선율은 단순하지만 그 캐릭터 라인이 되거나 캐릭터 사운드가 되는 거에 사실 좀 집중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페달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때 이거 어떻게 투자해야 되지? 라고 하는 고민이 들 때 요거 하나 딱 넣어서 맞아요. 툭 밟고 툭 끄고 뭐 메인 리버브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아까 보너스 트랙처럼 하나 두는 거죠. 그랬을 때 굉장히 든든한 페달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나 저는 뭐 러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소리이긴 합니다만 네. 저는 오히려 딥이나 여기 지금 헤이즈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오히려 왜냐하면은 기본 메인 리버브 페달이 있다고 했을 때는 네? 이게 조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기본 페달이 없으셔도 이거 하나로도 충분히 여러분들 리버브를 맛볼 수 있다. 물론 스프링 리버브는 안 됩니다만 스프링 리버브는 앰프에서 땡겨 쓰죠. 맞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은총 씨 먼저 이 앰비언트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네. 이름 그대로였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 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레온 부분을 빡빡 잘 긁었다. 이 펀더멘탈 시리즈 출시가 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 펀더멘탈 시리즈의 철학과 가장 잘 맞아 떨어졌던 페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앰비언트 페달 같은 경우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꽤 인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럴 것 같습니다. 듭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이 압도적인 사운드 경험해 보실 추천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루만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